자, 이르면 내년 초쯤 될것 같은데요. 카카오 그 계열사 보험사가 또 이제 설립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카카오페이가 다음은 과연 또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해서 본인가를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 사실 예비 그 심사 절차를 거쳤거든요. 6개월 만에 이제 본 허가, 본인가 신청 나서는 거고요. 통상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면은 심사 기간이 한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좀 적용을 해보면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이 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초 정도에 예정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에 따라서 그 시기가 결정날 것인데, 우리 역시 한 내년 초 정도로 보고 현재 상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빅테크의 첫 보험사 탄생이 임박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 말이 맞네요. 빅테크의 첫 보험사 탄생이 임박했다. 이런 수식어를 달게 될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본인과 신청이 완전히 되면은 그 캐롯 손해보험과 하나 손해보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디지털 손해보험사 탄생을 좀 알리게 되는 그런 또 수순도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기존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여타의 상품도 함께 다룰 수 있을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상해 질병, 자동차 보험 등등등 그런 이제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카카오페이의 계획은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소액 미니 보험 같은 거에 접근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자 보험 있겠고 스마트폰 보험이나 펫 보험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게 좀 안정화되면은 이후에 건강 보험이나 모빌리티 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카카오 플랫폼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확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보험사로 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인가 받는 게 모집의 형태는 일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총 보험 계약 건수와 그리고 이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요, 이 통신 수단을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편이나 뭐 전화나 온라인 이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보험 가입자들을 본다면 그래도 유효 보험 가입자는 MZ세대 쪽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이 아무래도 디지털에도 강하다 보니 이 보험사들이 보면 디지털 보험사 쪽으로 보험에 더 관심이 커지는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예전에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왜 보험 설계 분들 맞아요. 직접 대면해서 보험을 이제 계약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말씀해주셨다시피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온라인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사람이라는 게 만나게 되면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키지 않아도.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맞춤형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존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가 하면 저희가 오늘 그 다뤄드릴 그 주제인 디지털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 신한금융그룹의 예가 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그 프랑스의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인수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95%그 지분 인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에 특화된 손해보험사로 만들겠다라는 취지, 이런 부분을 아실 것 같고요. 또 라이나 생명도 디지털 손해보험 설립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제 금융당국을 통해서 예비 인가를 받아서 내년쯤에 좀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보시면 삼성화재 역시 다양하게 미니보험, 그러니까 소액보험 이런 쪽 이제 판매하고, AI가 또 보험을 추천해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손해보험은 또 하나금융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미 뭐 디지털 손보사로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가 이 보험까지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이에 기존 금융사들이 디지털 보험
보험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쉽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바입니다. 네. 이제 카카오페이 주가 좀 살펴드릴 건데요. 이제 뭐 상장 이후에 뭐 등 등락을 반복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또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급등락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좀 3% 또 빠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분명히 베팅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또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 이런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도 있죠. 예,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주가 뭐 급등락 현상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보면요. 장중에 한 20만 원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 3.37% 하락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1계열 보호 예수가 이제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0만 주가 넘는데 한 109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지 못했던 물량을 풀 수 있는 날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물량이 이쪽으로 좀 출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네. 현상 같습니다. 또 최근 시장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많이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더해서 최근 이제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기라는 전체적인 분위기 하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지난달 한 24일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다라는 게 확정되면서 그렇죠. 이메트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장중에 얼만큼 올랐냐면 24만 8,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물론 뭐 11월 30일과 12월 그 다음 날 1일 같은 경우에 각각 8%, 4% 급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상장 이후에 그 공모가 대비하면 2배 이상 올라서 예, 현재도 한 20만 원 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카카오페이가 상장 때부터 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네. 예,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공모 희망가를 한 5% 낮췄습니다만 그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 금융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지속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평가 논란을 딛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시장에서는 봤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아 새로운 가치평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카카오페이에는 지금 그 기준을 갖다가 지금의 그 주가 형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궁금했을 텐데 마침 괜찮은 또 리포트가 나와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 한 11월 30일 정도에 나왔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최관순 애널리스트가 썼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새롭게 예, 제시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밸류에이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동반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특징이다라고 네. 하는데 카카오페이의 상장 초기 모습이 다음, 아시죠? 그 다음이 상장했을 초기와 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높은 성장성과 기업의 확장성 이런 기대감이 실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장기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으로 카카오페이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카카오 뱅크와 크래프톤의 공통점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수 편입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 유입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수 편입 코입에 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이 공통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를 봐서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11일에 이제 코스피 200으로 카카오페이가 변경되는 이슈가 있는 것더러 오늘 1개월 기간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리는 거 네. 그것도 있고 최근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길게 늘어뜨려 보면 장기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거래액 중 대부분이 송금인데 사실 송금 쪽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기댈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만 결제 쪽에서는
수수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노릴 수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오프라인 결제 시장은 확대될 것인데 간편 결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간편 결제 시장이 2019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네. 이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 서비스 매출도 반등할 것이다 라는 게 여러 가지 각종 규제는 있습니다만 대출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MTS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더불어서 오늘 주제인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카카오페이 연결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생태계도 플러스 점수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네. 그 카카오의 자회사가 그라운드 X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발행하는 개발한 가상화폐 클레이튼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만약 이쪽으로 확장이 된다면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도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올해 실적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올해 실적보다 내년의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SK증권에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프리미엄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시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